한국에서 무려 8,300km나 떨어진 미지의 나라 예멘. 서울 부산을 10번 이상 왕복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 머나먼 곳에서 온 500여 명의 피라민들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제주도까지 온 걸까요? 과거 한 나라였다가 지금은 터키가 된 오스만 제국과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남북으로 갈라졌던 예멘. 1962년 오스만 제국에서 북예멘이 독립하고 5년 뒤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남예멘도 독립했지만 하나의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된 북예멘과 달리 구소련의 지원으로 남예멘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두 예멘은 수차례 전쟁을 치렀지만 1989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이듬해 기적적으로 통일을 이룹니다. 하지만 1994년 남예멘이 다시 독립을 시도하며 내전이 재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은 북예멘이 다시 예멘 전역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말입니다. 1999년 통일 예멘의 정권을 장악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독재자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의 허덕이지만 자신은 해외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숨겨둘 정도였지요. 하지만 2010년 중동 지역에서 퍼진 아랍의 봄과 민주화 바람이 예멘에도 상륙했고 살레 대통령은 2011년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물러나도 나라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변국들이 가세한 종교 전쟁이 벌어졌죠. 2015년 수니파인 예멘 정부군과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맞붙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각각 이들을 지원하면서 예멘은 순식간에 중동 분쟁의 축소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도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뒤로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속임 작전을 예멘에서 전개하면서 혼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예멘 인구 2,800만 명 중 2,000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게 됐고 200만 명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죠. 해외로 탈출한 피난민도 28만 명에 달합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한국의 제주도까지 흘러들어온 것은 이들 중 극히 일부입니다. 열강들에 의한 식민 지배와 독재,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둔 대리전,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민간인들, 예멘의 역사, 어딘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굴곡진 현대사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이들을 무작정 연민을 갖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멘에서 난민 문제를 만든 원죄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들을 등에 업은 주변국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국의 빗장을 거세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빈발하는 테러와 이민자 범죄, 재정 부담 등으로 난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죄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타심의 난민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하는 게 아닐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난민 문제는 한국을 찾아온 500여 명의 예멘인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 일이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란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 난민의 빗장을 열었을 때 감당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 이제 이러한 가치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